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구 오빈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랜만에 오빈리에 신축주택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고요. 가성비 좋습니다. 예, 가성비 좋고, 정말 잘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조와 벽돌조로 마감이 된 정말 잘 지어진 주택이고요. 일단 정면에 보시는 이 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 주변 면적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주변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그냥 전원주택지 주택가입니다. 주택가로 보시면 되고요. 6번 국도에서 진입을 하셔가지고 요 철도 밑으로 토끼굴로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예, 바로 만나볼 수가 있고, 이 철도 같은 경우는 소음이 조금 있죠. 없을 순 없습니다. 있는데 그 오빈역을 정차하는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정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멈추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큰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소음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형 자체는 약간의 왕경사, 거의 평탄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르신들 이렇게 뭐 지내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주택들이 모여 있는데 저 최상단, 네, 산 꼭대기죠. 산 꼭대기 보면 철탑이 육안상 보입니다. 예, 육안상 보이고 거리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고도차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여기 초입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현장 와보시면은 예, 좀 현장 와오셔서 보시는 게 아무래도 피부로에 더 와닿으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는 있습니다. 예, 일단 육안상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앞에 어쨌든 철도가 있기 때문에 소음, 약간의 소음이 있다라는 거. 제가 단점 먼저 다 말씀드리고 바로 본 매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6번 국도에서 거리상으로 보면 한 600m, 700m도 안 들어옵니다. 한 500m 정도? 예, 굉장히 가깝습니다. 진입하기가 굉장히 괜찮고 좋고요. 초입에 약간 좁은 골목이 있긴 합니다만 예, 뭐 크게 뭐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일부 구간에 좀 도로폭이 좁다, 그거 빼고는 일단은 전체적인 입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오빈이 역세권이고 양평읍 생활하시기 너무 편하실 거고, 서울 왔다 갔다 출퇴근도 가능한 거리에 예, 있는 예, 굉장히 좀 유니크한 지역입니다. 오빈리 자체가 좀 유니크해요. 그 오빈리가 이렇게 넓지도 않고 대부분 원주민 마을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외지인들로 조성된 단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유니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매물 그러면 바로 외관하고 내부 한번 쭉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도로, 마을 도로로 이렇게 지금 아스콘 포장 잘 되어 있는 도로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요.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전혀 길막힘 현상 없이 교차 가능할 정도의 폭 나오고요. 경계 따라서는 지금 보강토 작업 다 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계 따라서 또 철제 펜스로 이렇게 수급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오시면은 좌측에 눈에 띄는 게 계량기가 이렇게 보여요. 상수도 들어오고요. 예, 장점이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상수도뿐만 아니라 오수관로도 다 들어옵니다. 예, 그런 기반 시설이 다 들어와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여유롭게 세대 가능해요. 예, 세대 주차 충분히 가능합니다. 굉장히 좀 주차장 넓게 빼놓으셨고, 지금 건물의 뒷부분 이렇게 보시면 야외 수도가도 여기서 좀 세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요. 조금 이제 뭐 이런 거 보시면 약간 한 2% 정도는 공사가 좀 마무리가 안 된 모습을 좀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 주택의 정면에서 정면 기준으로 왼쪽인데 여기 좀 판넬로 확장된 부분, 보일러실 겸 창고 이렇게 예, 또 확장해 놓으셨고, 우측에 발파석으로 석축된 부분도 보면 굉장히 튼튼하고 돌 모양이 굉장히 예쁘네요. 예, 좀 일체감 있는 발파석으로 이렇게 석축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한 2% 정도 공사가 조금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은 준공하시고 바로 처리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에 주차하시고 여기 지금 알록달록한 색상의 대문, 네, 방부목으로 만들어진 대문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일단 라인 따라서 다 조경수는 식재를 해 놓으셨고 야외 테이블도 하나 갖다 놓으셨고요. 정말 앙증맞은 마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마당 굉장히 앙증맞고요. 네,
그죠? 야이 테이블도 뭐 이렇게 딱 튼튼하게끔 끈으로 잡아주고 또 이렇게 이렇게 딱 해놓으셨어요. 야외 수도가 보십시오. 굉장히 넓게 해놓으셨어요. 네, 굉장히 넓게 해놓으셨고, 주택의 좌측 부분이 조금 어수선하죠. 이게 자연림 상태에 조금 어수선한 부분은 있는데, 예, 차라리 집이 없어서 저는 뭐 더 그렇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외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본 주택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조 주택이고요. 롱브리, 예, 와이드 벽돌로 마감이 된 요즘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자재죠.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예, 이렇게 또 마감이 되어 있고, 지붕은 박공형으로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도 데크를 보시면 현무암 디딤석으로 마감된 이제 돌데크죠. 돌데크로 이렇게 석재데크로 해 놓으셨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 취향입니다만, 방부목 데크보다는 저는 석재데크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구성 자체는 단순합니다. 예,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좌측도 공간이 여유롭게 좀 빠져 있는데요. 준공 후에 이쪽에 지금 수도가 빠져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다 뭐 세탁실 겸 다용도실 하나 또 확장이 가능하게끔 공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주택의 내부로 바로 통할 수 있게끔 이쪽에 주방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암은 또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외관은 뭐 그냥 앙증맞고, 네,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저는 세컨하우스보다는 실거주가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별다른 조망권이라든가 사실 이런 건 없는데, 보신 것처럼 거의 남향에 가까운, 예,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예, 일조량은 풍부합니다. 정말 풍부하고, 자, 요 앞에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요 부분에 주택이 굉장히 알땅이 몇 평 안 되는 땅인데, 요쪽에 뭐 주택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크게 조망이 해가 그렇게 가리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외관 한번 쭉 보셨고요. 자, 이제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앞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치, 예, 포치로 포치 같은 이제 기능 효과를 주는, 예, 이렇게 이런 구조로 설계를 하셨고요. 현관문이 일단 시스템 도어로 돼 있어요. 굉장히 고가의 시스템 도어로 돼 있고, 이사할 때 좀 편리하게 그 문도 굉장히 크게 양쪽으로 열 수 있는,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들어가시면 전실 바닥 타일도 약간 헤링본 스타일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측에, 예, 신발장 화이트 톤, 화이트 앤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습. 자, 조명 보십시오. 되게 특이하죠, 조명. 예,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제가 우측부터 한번 볼게요. 들어오시자마자 정면에, 예,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용 욕실 이렇게, 예, 블랙 앤 화이트로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예, 예쁘게 디자인된 욕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방 두 개가 연달아 붙어 있어요. 자, 우측 방부터 보면 이렇게 아담한 방이 있는데, 이 방이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을 남쪽으로 해서 해는 잘 들고요. 시스템 에어컨 지금, 예, 이렇게 다 빌트인 될 겁니다. 예,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리고 방 안에 이렇게 또 완전히 화이트 톤으로 안방 욕실까지, 예, 구비를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지금 마무리 안 돼. 요거는 이제 보일러 컨트롤러입니다. 예, 한 방하고 뭐 전체에서 한 다섯 개 정도는 이렇게 준공한 다음에 다 보일러 컨트롤러 시공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작은 방 하나 더 있고요. 자, 이렇게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 빌트인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네, 넓진 않습니다. 방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로 가는 길 쪽으로 해서 우측으로 틀면 이쪽에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창이 좀 북쪽으로 나 있고요. 여기도 작은 방, 예, 방이 이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역시 방마다 에어컨은 빌트인 다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이제 1층의 메인 공간인 거실이죠. 네.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감은 굉장히 좋고, 자, 보시면 2층에 다락방 쪽으로 해가지고 층고도 굉장히 높아요. 높죠? 조명도 메인 조명 굉장히 큰 걸로 달아놓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지붕 다 편백나무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주방의 가구는 이제 한샘 브랜드. 자, 브랜드 시공 다돼 있고요. 이쪽에도 뭐 삼구 인덕션이라든가 이렇게 다돼 있고, 계단 및 창고 공간은 이렇게 대형 냉장고 두 대와 뭐 김치 냉장고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주방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한 거, 3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느껴지네요. 자, 1층, 단층이죠. 원래 주택은 단층입니다. 단층 주택이고요. 지금 1층에만 방이 3개가 있어요. 방 3개, 그다음에 화장실 2개. 예, 그쵸? 그리고 넓은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쪽, 방화문 쪽으로 해서 주택, 좌측으로 나가서 보일러실 나갈 수 있는 요 출입문도 별도로 있고요. 자, 바로 다락방 한번 보도록 하죠. 다락방은 이제 서비스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면적이라고 대충 시공을 하신 게 아니라 이 계단도 그렇고요. 다 멀바우나무, 편백나무, 루바로 마감이 돼 있고, 계단에 요게 좀 고가 살짝 높은 부분은 있어요.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요. 들어오시면 좌측에 이렇게 거실 같은 공간. 다락방이라기보단 다락 거실 같은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전체 다 편백 루바로 마감이 돼 있고, 여긴 또 통창을 넣으셔가지고 굉장히 개방감 있게끔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공간이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락방이 요 안에 있습니다. 진짜 애들은 진짜 너무 좋아하죠. 여기 창이 없는데 여기는 그냥 조용하게 공부방으로 쓰기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바닥 난방은 안돼 있고, 당연히 다락이라 지금 전기 판넬도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뭐 겨울에는 전기장판 혹은 뭐 요즘 전기 그 보일러가 잘 나오기 때문에 시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락에만 방과 거실이 또 별도로 구비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쭉 보셨어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양평호 오빈리에 소재하는 신축 전원주택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준수한 편이다. 장점이 많다, 단점보다는. 주택도 굉장히, 시공을 잘한듯 보입니다. 마감도 그렇고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트렌드를 다 적용해서 좀, 짱짱하게 잘 지은, 주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좀 취향과 맞아서 더 그럴 순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에 좀 맞는 그런 주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빌리나는 지역, 굉장히 좀 좋은 지역입니다. 오빌리 좋고요.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이었고,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혹은 뭐 세컨하우스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조망권이라든가 특히 주변 환경이 그렇게 특히 장점이 많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현재 입지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위주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4억대면 괜찮습니다.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진짜 이제 연휴죠. 진짜 연휴입니다. 내일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도 하여튼 좋은 시간,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싸우지 마시고, 항상 또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